모두들 터라입니다. 요 소식은 미국 소식입니다. 글로벌 정책이라고 넣어놨는데 제가 이거 뭐라고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네네. 일단 WGA라는 곳은 미국 방송 영화 작가 노조고요. 라이터즈 길드 오브 아메리카군요. 네. 길드예요, 길드. 길드군요, 길드. 여기가 인공지능을 하려고 한 창작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WGA가 뭐 하는 곳이냐. 여기가 멈추면 헐리우드가 멈춥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임금 인상, 권리 표준 같은 것을 정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헐리우드에 진출하신 한국 작가님, 감독님들이 가끔씩 그 소식을 전하면 네. 정확히 정해진 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이제 퇴근하고 이런 것들 한국 영화계랑 참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낸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영화계의 창작자들의 노동권, 권리, 인권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에 니네 많이 벌었으면 저작권을 전해 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가지고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2억 원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힘센 곳입니다. 네. 회원만 11,000명이 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모여있고 그 유료로 돈을 내고 권리를 위해서 돈을 내고 그걸 이제 이림시키는 거죠. 그쵸, 그쵸. 우리 편인 변호사들한테. 그런 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서부지부 건물인데 이게 서부지부예요? 네. 건물 통째로 그냥 여기 거예요. 야, 진짜 부럽다. 한국에서 진짜 큰 데 중에 하나가 네. 드라마 작가 협회거든요. 네. 거기는 그곳에서 재교육이나 강의 등을 하고 있는 강의실 모두 포함해가지고 건물 하나를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 보면서도 전 굉장히 벅찼었거든요. 여기는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도 이제 작가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래? 그렇다면 나도 협회에 가입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도 돈을 내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신경 쓰기 힘든 것들 당신들이 신경 써줘 하고 돈을 내고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이 사람들한테 채찍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빡센 곳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멈추면 우리는 헐리우드를 멈출 수 있어라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투표를 붙일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면 금지 같은 거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거대한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은 도구로 사용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내놨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어떤 집단의 첫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뉴스입니다. 일단 5대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AI는 도구이며 창작자가 아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AI는 작가로 인정될 수 없다. 이걸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한 거죠.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네. 네네네. 3번 AI는 생성할 때 광범위한 표절이 포함되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네네네.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AI가 학습한 것 자체가 그걸 쓰는 것 자체가 표절이 될 수 있으므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성형 AI가 많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학습했기 때문인데 그 학습에 사용된 자료의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다들 좀 따라오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AI 생성 작품은 원천 자료로 인정받지 못한다. 요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여기서 네. 원천 자료라는 게 뭐냐면 네네네. 뭐 아이디어가 되는 예를 들어서 그 설국열차에 네. 눈 쌓인 세계를 기차가 질주한다. 어허. 라는 개념을 네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원천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미묘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알아만 두시고. 그렇죠. 그리고 5번. AI가 쓴 스토리에 인간이 창작을 붙이면 인간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네. 어느 쪽이건 작가들이 뭔가 이걸 도구로 써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레버리지를 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요 WGA가 말한 것 중에 인공지능을 두고서 스스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먹인 것을 토해내는 추론 기계일 뿐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내가 먹을 걸 넣어주면 얘가 쭉 먹은 다음에 펭귄 밀크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인공지능이 토해낸 펭귄 밀크는 인간이 넣은 것에 의한 결과물일 뿐이다. 즉 중간에 일단 함수 역할을 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기에 넣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한 결과를 보고 너 암산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I가 인간의 도움 없이 각본을 생성한다면 그건 인간이 입력해둔 데이터에 따라서 토해낸 것이므로 인공지능은 생산한 결과물에 저작권을 줄 수도 가질 수도 없고 작가로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입장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네. 나중에 좀 수정되고 바뀐 면이 있더라도 모자이크처럼 퍼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크레딧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WGA는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모든 콘텐츠에 원천대로 생성할 수 없으니까 어떤 크레딧도 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어떤 크레딧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 첫 번째는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그러니까 네. 원작 각본. 네. 그리고 지필 크레딧, written by 크레딧. 네, 요거는 이제 직접 지필이 참여한 사람이 받는 크레딧이에요. 네, 각색 크레딧, screenplay by 크레딧. 요게 있는데
요거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영화 보실 때 자세히 보시면 written by가 있고 스크린 플레이 by가 있고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 by가 있어요. 네네네. 요 세 가지 다 받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아예 받을 수 없다. AI는. 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성한 각본은 인간이 각색하면 지필 크레딧만 받을 수 있다. 인간이. 네. 네. 네가 썼으면 너는 지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네네. 네. 여기까지 지금 요렇게 딱 여기까지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정말로 도구로 써서 내가 직접 집필할 테니까 이걸 위해 필요한 리서치부터 다양한 종류의 심상을 모아와 같은 식으로 쓴다면 얘는 크레딧 못 받지만 나는 받을 수 있어. 네. 이제 여기까지가 WGA의 입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인간의 기여는 인정하겠다. 되게 생각보다 전향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거죠. 창작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감시할 건데? 네. 이 DOC 그 DOC 파일로 줄 거 아니에요? 워드 파일로. 그렇죠. 워드 파일로 줬을 때 이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 쓴 거고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건데? 이 문제가 남아 있죠. 네. 이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그 틀린 문제입니다. 일단 하지만 80년대까지 얘기한 상태에서 그건 그 다음 문제로 가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WGA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이 또 아주 빠르게 발전해서 생성하는 게 창작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느냐까지 가면. 이거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라는 비판도 나오겠죠. 섣부른 다음 또 수정하는 게 낫다는 입장도 많아요. 요즘에는. 네. 차라리 섣부르게라도 입장을 좀 내자라는 사람들이 많고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일단 여기서 WGA가 밝힌 내용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까지는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하는 거랑 비슷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까지 온 거죠. 근데 과연 인간지능이랑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하게 될지 는 앞으로 더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양세준 작가님께서 야 니네가 귀찮은 일을 하라고 만들어놨더니 바둑 두고 미술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얼핏 들으면 별로 영향가 없는 얘기지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작가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자리가 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주제를 가지고 오랜만에 이런 자리가 부활했습니다.